아파트 값은 계속 오릅니다. 강남의 이 낡은 아파트 20억 원이 넘습니다. 헌집 대신 새 집이 지어지면 값은 더 비싸집니다. 로또가 따로 없습니다. 곱하기 2 올렸어. 경기도 부천은 3억에서 6억. 하루를 분양했던 낙폭으로 16억. 분양구는 두 배가 넘지요. 이제 1억 5천짜리 생기고 2억짜리 생겨야죠. 능력껏 사는 거예요, 능력껏. 어떻게 모든 사람들 다 강남에 다 살 수 있도록 어떻게 해줘. 이제는 강남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4억에서 6억짜리 집들을 찾으면 돼요. 전세가 2억대로 있을 거 아니에요. 신용대출 떡이어가지고 신용대출도 신용 좋고 그러면 3%밖에 이율 안 나와요. 리브, 살기 위해선 바이, 사야 합니다. 아파트라는 것은 있어도 불안하고 없으면 절망합니다. 수많은 무주택자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은 신기루가 됐습니다. 1년 전 강남의 한 아파트가 3.3제곱미터, 그러니까 평당 1억 원에 팔렸다는 헛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가짜뉴스는 1년 만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바로 저 뒤에 보이는 아파트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값은 오늘이 가장 싸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단군 이래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그때 쌀 때 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파트들 뿐입니다. 이 기세등등한 아파트 값을 잡기 위해 정부는 지난해 12월 16일 극비리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과연 아파트 값은 잡힐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비싼 강남, 반포로 가봅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 주공 아파트. 여기가 서울에서 가장 비싼 땅이라는 사실을 믿기지 않습니다. 오래된 옷 수선집, 동네 정육점, 평범한 동네의 모습입니다. 아니, 오히려 서민적이기까지 합니다. 허름한 떡볶이집도 있습니다. 평당 1억 원의 땅에 떡볶이 노포, 아이러니합니다. 35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한결같은 맛으로 승부했습니다. 우리 집은 만두가 제일 그래도 핫해요, 음식 중에. 만두 하나 50원 했나? 그러니까 만두 두 개, 떡볶이 300원. 그러니까 400원이면 너무 푸짐하게 먹는 거야. 너무 맛있게. 그리고 그때 학생들이 지금은 다 자라갖고 40대, 50대 됐잖아요. 1986년 한 접시에 500원 하던 떡볶이가 지금은 4,000원입니다. 그때 아파트가 제가 처음에 아래층에서 장사할 때 4천만 원이었어요. 4천만 원? 지금 그게 얼마? 지금 20억이죠. 30년 동안 떡볶이 값은 8배 올랐고 아파트 값은 50배가 뛰었습니다. 반포 최고의 맛집이지만 떼돈을 벌어도 이 아파트 값을 따라가기는 버겁습니다. 지금 뭐 39억, 40억, 32평짜리가. 그러니까 있는 사람이 이거는 갖는 거지 없는 사람이 기회를 잡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기회를 좀 잡지 그러셨어요. 글쎄 여기다 투자를 해야 되는데 엉뚱한 곳에 투자를 하는 바람에 기회를 못 잡았어요. 이렇게까지 이것도 차츰차츰 이렇게 계단을 밟은 게 아니라 몇 년 사이에 갑자기 팍 뛰어버린 거예요. 이 아파트는 1973년 정부에서 지은 것이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을 했습니다. 당시 분양가는 3.3제곱미터에 약 20만 원.
단지 곳곳에 심어진 왕 벚꽃나무도 50년 수령을 자랑합니다. 5층까지 설 수 있는 나무는 되게 없어요. 그렇죠. 예. 아, 지금 오셔서 안타까운데 봄이랑 가을 되면 여기가 너무너무 예뻐요. 선생님 댁은 몇 층입니까? 지금? 저희는 3층이에요. 3층. 아, 네. 바로 큰 나무 앞에. 예, 예. 얼마 전만 해도 얘가 파란색으로 있었는데 그새 그냥 구반포 지역은 85년도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이사 왔고요. 아. 동수를 22평에 전세 살다가 32평 사서 42평으로 애들이 크니까 옮긴 건데. 아니 들어올 때 더 낡은 느낌이 더 나네요. 네. 여기 이제 수리한 집이군요. 들어와서 깨끗하게. 네. 방송인 오영실 씨가 사는 집은 현재 시세가 4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는 50년이나 된 이 아파트를 무척 아낍니다. 방이 이쪽이 이제 저희 제일 큰 방을 지금 아들이 둘이 아, 있어야 되니까 아, 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안방, 여기가 이제 옷방이에요. 여기 너무 지저분해서 못 치웠어요. 조그만 게 이제 방이 네 개가 나오고 원래는 이게 다섯 개짜리 방이었는데 이쪽을 터서 이제 부엌을 만든 거죠. 중학교에 그 친구 집에 갔을 때 너무 놀랐어요. 아파트도 2층이 있구나. 어떻게 더운 물이 나오지 집에서? 네, 어떻게 화장실이 따뜻하지? 이런 것들에 놀랐어요. 저는 새로운 세상을 봤던 거예요. 서울 강북으로 몰려든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 박정희 정부는 강남을 개발했습니다. 반포 주공아파트의 원래 이름은 남서울아파트. 서울의 남쪽이라는 뜻이었을 겁니다. 중산층을 겨냥한 이 아파트는 서양식 입식 생활을 구현했습니다. 나는 기필코 이 동네를 살 거야 라고 생각해서 정말 힘들게 여기까지 왔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주변의 환경은 좋아졌습니다. 아이들 키우기에 이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우리 아들들이 엄마 아빠와 손잡고 여기서 그렇게 컸던 동네라 이곳에 살고 싶대요. 그런데 월급이 200만 원이에요. 그걸로 가능합니까? 2020년, 자고 나면 억억 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30억 막 달려라 했는데. 보세요. 네. 얼마나 없어요. 36억, 37억이 나와 있다고 지금. 미쳤어요. 완전히 미쳤어요. 이곳 주민들도 믿을 수 없는 분위기입니다. 김유조 씨는 이곳에서 40년째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강 보이는 이쪽이죠. 이쪽이 다 한강 정리.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고요. 34평짜리 35억에 팔린 거 있고요. 24평짜리 20억에 팔린 것도 있습니다. 이쪽 주민들은 일반 주민이 아니고 정치인도 있고 그 수의사 대부분 다 그래요. 그리고 다 의사. 한 달에 이거 벌써 천만 원 넘어야 살아요. 박사들은. 다 의사 박사들은. 이런 아파트엔 누가 살까요? 강남 아파트값이 치솟으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을까요? 피디수첩은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팀과 함께 강남 3구에 누가 사는지 살펴봤습니다. 특히 재산이 공개되는 고위공직자에 주목했습니다. 장차관, 고위법관, 청와대 비서관 이상의 고위공무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을 살펴봤습니다. 12년 동안에 이들이 소유한 부동산을 전부 분석했습니다. 먼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다른 고위공직자 그룹보다 더 많은 이들이 강남에 부동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300명 중 14%인 41명이 강남구에 있었습니다. 서초구엔 32명, 송파구엔 13명이 부동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두 건 이상을 가진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18명이었습니다.
강남에 두 건 이상 부동산을 가진 국회의원 가운데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서울이 아닌 울산 울주군의 강길부 의원. 그는 나경원, 유승민, 김진표 의원과 같은 4선 국회의원입니다. 강길부 의원이 갖고 있는 송파구의 땅입니다. 석촌역에서 걸어서 5분, 이른바 더블 역세권입니다. 아, 여기구나. 1978년 건설교통부 공무원 시절, 아직 개발되지 않은 잠실 인근의 땅을 산 겁니다. 현재 시세는 낮게 잡아도 20억 원 정도. 실거래가 3.3제곱미터 기준 1억 원을 넘었다는 아파트는 본인 명의. 올해 입주 예정인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배우자인 아내 명의입니다. 송파구, 강남구, 서초구에 한 건씩 모두 세 건의 부동산을 갖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길부 의원은 건설교통부 차관 출신으로 2004년 열린우리당으로 첫 국회의원에 당선. 2008년에는 당적을 바꿔 당시 한나라당으로 당선이 됐고 연달아 4번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새누리당 울산광역시장 경선에 도전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 욕심이 아니라 저의 가치와 신앙인 내 고향 울산을 위해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바쳐 제 모든 것을 다 바쳐 열심히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강길부 의원은 건설교통부 고위 공무원 출신으로 수십 년간 부동산 정책과 관련이 깊은 공직에 있었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는 상대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부동산은 투기의 대상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은 평생 열심히 일해서 아파트 하나 장만하기가 힘든데요. 강길부 의원이 2014년에 산 반포 아크로 리버파크 아파트는 5년 새 값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시세 차익은 상상 그 이상입니다. 근데 지금 시세 같은 경우는 34평 기준으로 해서 30억 이하 매물이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세 차익으로 보면은 뭐 최대 19억까지 이렇게 더블해서 19억까지 난 셈이죠. 무엇이 5년 새 아파트 값을 이렇게 밀어 올려놓은 걸까요? 5년 전으로 거슬러 가봅니다. 일반 분양가 3,710만 원입니다. 그래 3,710만 분양 했을 때 미분양이 68개가 미분양 났습니다. 미분양 나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걸 우리가 이 파는데 사실 부동산에 다니면서 사정을 했고 수술을 주면서 좀 분양해달라고 우리가 좀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5년 전에는 지금의 절반도 안 되는 시세. 그것도 비싸서 인기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정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진부하지만 이 사람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30억 원대 아파트가 10억 원대이던 시절, 그는 부동산 시장에 군부를 떼기 시작합니다. 지난 수년간 우리 부동산 시장이 한겨울이었다. 그런데 여름 옷은 한여름 옷을 입고 있었다. 경제부총리는 이때부터 집을 사는데 온갖 혜택을 줬습니다. LTV, DTI와 같은 자금 차입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정부의 재건축 규제 완화 발표 이후 재건축 재개발이 적극 추진될 전망입니다. 재건축을 하기도 쉬웠고 집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도 더 많은 집을 쉽게 살 수 있었습니다. 집값의 70%까지 대출을 받게 해줬습니다. 한마디로 빚내서 집을 사라는 신호였습니다. 5억 원짜리 집을 사는데 전세를 끼고도 돈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남은 금액도 빌릴 데가 많았습니다. 가격은 뛰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더 많이 뛰었습니다. 특히 재건축 단지 같은 경우는
2014년 말을 기회로 재건축 단지에 대한 특혜 조치 법안이 하나 통과가 된 거거든요. 그 이후로 재건축 단지가 다시 이제 어떤 가치도 오르고 사업도 활발해지는 과정들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위치에 있었다는 거죠. 강남 상부에 주택을 가지고 계신 국회의원이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정말 흔하지 않고 한 채도 아니고 다주택을 강남 상부에 가지고 있다는 건 누가 보더라도 부동산의 어떤 투자자로서의 열일을 하신 거 아닌가. 그 후 강길부 의원은 2017년 강남에 또 다른 재건축 아파트를 삽니다. 3년 동안 10억 원이 넘게 올랐습니다. 10억도 더 버렸지. 그러니까 놓더라고 이 사람들이 놓더. 2014년 이후 구입한 강남 아파트 두 채로 30억 원 가까운 시세 차이. 1년에 6억 원가량 값이 오른 겁니다. 10년 전 PD수첩에서는 당시 치솟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누가 소유했는지 방송했습니다. A 의원은 강길부 의원이었습니다. 그의 장남과 차남의 재산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의원의 두 아들 모두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한 채씩 가지고 있었다. 아파트 구입 시기는 A 의원이 건계부 차관을 그만둔 직후인 2001년이었다. 구입 당시 장남은 만 26살, 차남은 만 25살이었다. 건계부에서 구입공무원을 하신 거랑 아드님들 아파트 구입하고는 상관없다? 네, 그건 전혀 관계없습니다. 근데 은퇴했으니까 이제 자식들 집 하나 창건해야 된다는 필요성도 생겼고 또 자식 입장에서는 결혼을 했으니까 집이 필요하고 이 전세 사는 서름을 이제 자기가 맛을 봤고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집을 구해달라고 하니까 이제 집 사람하고 얘가 해. A 의원의 장남이 소유한 아파트. 그가 이 아파트를 구입하기 직전에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했다. 3억 6천에 구입한 것이 지금은 약 9억 5천에 거래된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강길부 의원의 큰아들이 26살에 구입했다는 아파트. 2014년에 재건축이 됐습니다. 크게 올랐지. 지금 1년 새 10억 올랐다 소리 있잖아요. 매물이 18억이었는데 그 다음에 매물이 안 나와서 그렇지 19억, 20억 나온 거예요. 3억 정도에서 한 달은? 그 정도 있겠죠. 3억. 3억이면 얼마나 벌어요? 3억이면 지금 20억이면 그래도 분담금만 자기 돈 낸 거지. 1억 8천에 2억 정도 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벌어요? 차남이 구입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얼마나 올랐을까요? 84제곱미터, 그러니까 30평대 기준 20억 원에 거래가 된다고 합니다. 강길부 의원과 그의 가족들이 소유한 강남의 땅과 아파트는 지난 20년 동안 그 값이 80억 원가량 올랐습니다. 강길부 의원의 지역구는 울산입니다. 제가 새해는 올해보다 조금 더 행복하시길. 2019년의 마지막 날 강길부 의원을 만났습니다. 저 강 의원님. 예, 예. 저 MBC PD수첩에서 나왔는데요. 예, 예. 저희가 PD수첩에서 예. 그 고위공직자 부동산 대해서 방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예, 예. 나중에. 아니 근데 지금 저희가 그래서 인터뷰 요청을 좀 드리려고요. 의원님. 그 지금 강남 재건축 아파트로 저기 지금 시세차익 올리신 걸로 나오는데. 뭐? 아니 그 아드님들 그 재산 세인데 그만하시라니까 왜 자꾸 그만하시잖아. 의원님 좀 나중에 인터뷰 약속을 좀 잡아주세요. 약속을 잡으셔야 되는데.
고위공직자로서 아파트 가격 폭등으로 재산이 증가한 것에 대해 의원님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강길부 의원의 답변입니다. 본인이 건교부 차관 재직 시 재건축 완화 정책을 반대하며 신도시 추진 정책을 펼쳤을 뿐 아니라 두 명의 아들은 건교부 차관을 그만둔 후인 2001년경에 정당하게 각자 아파트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렇다고 두 명의 아들이 20년 전에 1가구 1주택으로 구입한 주택이 지금 와서 많이 올랐다고 투기라고 몰아간다면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자 허위사실 유포라는 점을 미리 밝힙니다. 2014년경 실거주 목적으로 새로운 아파트를 매입하였고 기존에 살던 집은 처분하였습니다. 그러다 2017년경 다시 아파트를 분양받게 된 것은 집사람의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려다 보니 일시적 2주택이 되었습니다만 올해 내 1주택으로 정리할 계획입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2014년경에 비해 평균 약 2배 정도 올랐습니다. 이는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하여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급격히 상승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 할 것입니다.